혹시 면허만 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등록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알수 있을까요? 저희가 대행료를 받고 허가까지 다 내드려요. 아, 이렇게 대행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그 화물주선 알선업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주선 단어랑 뭐 이런 것좀 알아보려고 하는데. 도입하시려고요? 네네. 일반 사업자로 하시게요? 법인으로 하시게요? 일반으로요. 지역은 어디시죠? 인천이요. 지금은 어떤 거래되고 있어요? 아, 혹시 면허만 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등록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알수 있을까요? 저희가 대행료를 받고 허가까지 다 내드려요. 아, 이렇게 대행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허가권이 나오면 그 허가권으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종목 추가하면서 그러고 사업 시작하시면 되죠. 아, 그 대행을 하고 허가권 나오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려요? 계약 서류 다 지참해서 계약 진행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.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. 가장 아, 중요한 거는 사무실 인대차 네네. 계약서. 아, 네네네. 사무실 임대차 기업서. 네네. 아, 이거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뭐 서류를 작성, 아, 뭐 갖고 가면 되나요?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오셔야죠. 네네네네. 제가 신고하시라고 서류랑 명함이랑 통화 끝나면 문자로. 혹시 이거는 당사자가 가야 할까요? 아니요, 대리인 오셔도 돼요. 아, 그냥 대리인이 가도 될까요? 네, 일단은 제가 같이 할 거라서 얘기하고 이렇게 연락드려서 예약 잡으면 될까요? 네, 그냥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